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시팬 김수근이에요. 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4월 11일 블랙데이죠. 제가 이거를 4월 11일에 원래 맞춰서 찍으면 좋은데 제가 올해 4월 11일에는 그 대한민국 100주년을 맞이해서 그러니까 딱 그날 맞춰서 가는 건 아닌데 4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터를 방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없기 때문에 이 리뷰를 미리 촬영을 하게 돼요. 아마 올라가는 건 날짜 거의 비슷하게 맞춘 걸로 가서 좀 일찍 올라가거나 그럴 거예요. 자, 제가 갖고 온 거는 뭐 그래 블랙데이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지난번에 제가 이거 그 매콤달콤 국물 라볶이 한번 리뷰를 했었죠. 했는데 그날 아마 제가 먹고 나서 좀 입에선 맛있게 먹었었는데 그 제 장이 못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제 매운 음식 컨텐츠는 좀 아마 자제를 하지 않을까. 요즘 그 발도 되는 게인가 뭐 그거 나왔는데 저는 그걸 안 먹을 거고요. 네, 저는 그 분야는 딱 이제 배제를 하기로 했어요. 그 몰라 이제 구독자 뭐 몇 명 넘어가고 뭐 그러면 뭐 공약으로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일은 없을 거기 때문에 아마 한정판이라서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라볶이를 짜파게티로 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 농심 사리면이 짜파게티면하고는 다르잖아요. 짜파게티 여기 옆에 나온 짜파게티면하고 그대로 같이 있으면 좋겠으나 글쎄 지금 저는 굉장히 지금 고민 중인 것이 이거를 지금 같이 끓일까 이거를 그냥 이것만 먹을까 그리고 어차피 밥을 또 비벼 먹어야 되거든요. 오늘은 제가 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밥을 비벼 먹을 거예요. 깊이고 밥을 비벼 먹을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걸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23시가 넘어서 그러긴 한데 뭐 방송할 때 좀 약간 배부른 모습이라도 이해는 부탁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과연 여기 있는 짜파게티 맛하고 여기 있는 짜파게티 맛하고 좀 어떤 느낌이 있는지를 한번 오늘 네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뭐 괜찮아요. 저 오늘 좀 제가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번 다 요리를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3시 현재 조리를 다 하고 가져왔는데요. 자, 냉기 짜파게티를 끓였는데 저는 이제 그 원래는 이제 물을 조금 버려야 되는데 저는 이제 원래는 여기는 권장에는 600ml라고 하는데 저는 500ml만 넣고 그 국물을 안 버리고 좀 더 자작하게 그 레시피를 만들었고요. 좀 더 자작하게 만들긴 한데 이거 면발이 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짜파게티 라볶이에는 그 400ml더라고 했는데 저도 역시 좀 자작하게 먹고 싶어서 물을 조금 더 넣기는 했어요. 일단 밥도 말아 비벼 먹어봐야지. 자, 그러면 일단은 일단 떡 익은 정도는 충분한 것 같은데 이거는 그 뭐냐 매콤달콤 라볶이하고는 다르게 짜파게티 소스를 이제 거의 마지막에 넣어요. 제가 이제 조리 과정에서 보면 알겠지만 제가 미열이 남아있기 때문에 불을 좀 꺼놓고 이제 미열 상태에서 볶으면서 하는데 솔직히 떡의 소스 맛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끝나고 비빈 거라서 그렇고 한번 면을 좀 집어먹을까요? 일단 여기 사리면은 짜파게티 면의 면보다는 조금 얇잖아요. 그래서 한번 소스랑 조금 뭔가 달달하기는 했어요. 예. 짜파게티 면에는 원래 그 과립 스프하고 유성 스프가 과립 스프, 가루형 스프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액체 소스로 나와요. 액상 스프로 나와요. 유성 스프하고 합해졌어요. 일단 짜파게티 면이다 보니까 약간 그 매콤한 떡볶이의 맛은 당연히 없어졌고요. 간혹 어떤 집은 이 짜장떡볶이를요 고추장하고 춘장을 다 섞어서 주는 집도 있거든요. 좀 그냥 그건 참고하시라고 하고요. 어묵은 오늘도 역시나 새가닥 들어갔어요. 오늘도 역시나 새가닥 들어갔는데 역시 양념이 어묵 안에 살 되지는 않는다. 그러면 얘 다시 한번 먹어보고 여기 뭐냐 면발 뿌리면 안 되니까 저 밥 비벼 먹으려면 면 뿌리면 안 돼요. 소스가 없어지면 큰일 나요. 이쪽에는 좀 달짝지근한 느낌이 없어요. 떡볶이를 할 때 그 달짝지근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 여기 짜파게티 고유 레시피에는 일단은 약간 이 라볶이에 있었던 달달한 맛은 없어요. 근데 그 달달한 맛이 없으니까 원래 짜파게티가 이렇게 달달함이 없었나 이런 느낌을 제가 지금 생각해본 게 너무 오랜만에 먹어서 일단은 짜파게티를 좀 더 원래 짜파게티를 먼저 먹었어요. 아 조금 이게 소스가 튈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어두운 계통의 티셔츠를 입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달달한 느낌은 없어요. 오히려 이쪽에 이 짜파게티 라볶이에서요, 분명 이거 짜파게티 라볶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짜왕 드셔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짜왕이 좀 달달하잖아요. 오히려 이거 짜파게티 라볶이가요, 짜파게티 맛이라기보다는 짜왕 맛 같은데요? 약간 짜왕 맛 같아. 짜왕 맛이야. 근데 이제 그 농심에서 이제 짜파게티 라면 하면 사실 대표 브랜드가 이 짜파게티잖아요. 그 농심의 짜장라면 브랜드 대표적으로 짜파게티인데, 약간 이 짜왕 맛, 짜왕으로 하기에는 조금 약간 브랜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뭐냐 짜파게티 라볶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일단 짜왕 맛이야. 짜왕 맛에 더 가까워요. 그 짜왕 쪽은 그 모르겠어요. 그 유성 소스의 그런 맛이 있다기보다는 그 짜왕의 그 과립 스프가 조금 약간 달달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전 여기서 좀 더 최대한 빠르게 일단 면발이 불기 전에 면을 좀 건져보고 한번 밥을 비벼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네, 제가 즉석밥을 비벼서 먹어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기 이제 짜파게티 라볶이는 제가 일부 면하고 떡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비볐었어요. 거기에 이제 국물 소스들이 조금 남아있어서 그렇고, 여기 짜파게티 쪽은요 그냥 그 어쩌다 보니까 그냥 밥을 소스에 묻힌 격이 됐어요. 밥을 소스에 묻혀버린 격이 돼가지고 뭐 그렇구요. 뭐 일단은 그런데 일단은 이쪽에서는 별 그렇게 크게 느낌은 없고요. 일단 이쪽 짜파게티는 좀 짭짤한 맛이에요. 그리고 앞만 먹어도 이건 짜왕 맛이야. 짜왕 맛에 찌개 전골용 사리면 넣어. 짜왕 맛이야. 제 예감은 짜파게티 치고 너무 다. 이 정도의 당도면 짜왕이거든요. 그 짜왕 맛인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비주얼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번에 그 매콤달콤 떡볶이 라볶이 때로 얘기를 했지만, 물론 이제 라볶이라서 주가 라면이 됐기 때문에 그 라면이 딱 그 사리가 한 개씩이 들어갔는데, 좀 떡을 더 많이 드시고 싶으시거나 어묵을 더 많이 드시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 떡사리하고 오사리는 별도로 넣으시고 달걀 삶아서 달걀 삶아서 넣고 싶으시면 뭐 달걀 삶아서 드시고 그런 방법 좀 네, 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고요. 그럼 저는 이 영상을 끄고 마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컨텐츠에서 제가 중국에 다녀와서